서정우 씨는 학창시절 노안 때문에 자꾸 오해를 받아서 일부러 교복만 입고 다녔지만 아, 그래요? 하지만 코스프레인 줄 알고 전혀 소용이 없었다. 벗으라고? 어. 친구란 영화 개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너무 이게 영화가 보고 싶다고 한 친구가 이제 티켓 다섯 개를 끊어왔어요. 그래 통과되면 통과된 사람만 보고 아니면 보지 말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왠지 교복을 벗으면 죄 짓는 기분인 거예요. 학생이니까? 네. 당당하게 교복을 입고 티켓을 드렸더니 통과가 됐어요. 교복을 입고 통과가 됐어요? 자신감 모르겠어. 그냥 대단한 자신감이네요. 네. 그 다섯 명 중에 저 혼자 영화를 보고 있더라고요. 다 사람 다 사복 입었는데 안 되고. 네. 대단한 자신감이네. 아, 교복을 입었는데도. 교복. 태영호 씨 그러면은 버스 같은 거 탈 때 학생 욕을 내요? 그렇습니다. 그게 6학년 때 일인데. 아, 저렇게 6학년? 12살 때요? 대단합니다. 아~ 네. 6학년 때 이제 동전을 이제 어린이 요금 내잖아요. 어린이 요금 냈어요. 동전을. 버스 아저씨가 탁 보더니. 저기요. 예. 그 알만한 사람이 왜 이러는 거야? 아, 그래서? 그래서 또 소심해가지고. 아니, 저 학생인데요. 이렇게 했더니. 네. 아이, 그 다 큰 사람이지. 마, 다 앉으세요. 마. 아니 우리 여기 우리 여기 동생 이름이 항순이에요? 아 진짜? 그게 아니라 항순이 봐봐 봐봐 아니 우리 지금 질문해 태영호 씨 그 저기 질풍노도의식이 본인 옆에 항상 항순이가 있었다고 좀 중학교 때 제가 정서가 좀 불안했나 봐요 중2 때 담임선생 저의 정서를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화분을 하나 선물해 주시고 클래식 음악 CD를 세 장 주셨거든요 근데 화분을 보니까 또 그때 당시 막 사춘기인데 멋있는 거예요 레옹처럼 막 그렇게 들고 다녔어요 더 이상하지. 저는 몰라 부학교 때. 어머니께서 이제 진짜 이상하지. 선생님 뜨악했겠다. 아니 내가 저러려고 준 게 아니에요. 정말 진짜. 선생님께서 이게 죽으면 너도 죽는다고 생각해라는 생각으로 키우라고 하셨거든요. 아, 키운 거. 그래서 이제 그 화분 이름을 어머니께서 태항순이라 지어주시고 키웠는데 체육 시간에 이제 축구를 하러 나갔다 왔는데. 애들이 옷 갈아입는다고 난간에 걸 놔뒀었거든요. 어, 애 한 명이 그걸 떨어뜨린다고. 강수에 떨어졌어. 그래서 정황 먹고. 오, 야! 오, 야! 내 동생인데. 언니 싸움도 좀 해요? 아니, 싸움 잘 못합니다. 못하는데 한 거지. 항순이가 죽었으니까. 에프콘 씨, 그 힙합 초반에 하실 때, 유해지기 전에 좀 많이 힘드셨었잖아요. 뭐 어떤... 어떻게 힘들었죠? 저게 뭐야? 알파고 오늘 되게 쉽게 있잖아요. 유연하게 자연스럽게 질문을 해야 써져 있는 질문밖에 못 해요. 아, 그래요? 창의적인 질문이 약간 인간적인 그런 살을 못 찾아 끌어내려고 했는데 힘든 시기가 어떤 거였냐? 힘든 시기에 뭐 어떤 시간대 초반이지 뭐 이 시간대 초반 너 라디오스타 아니 이제 요즘에 사실 또 입학하는 친구들이 이제 쇼미 나와가지고 뭐 잘 돼가지고 음악하기 좀 편해졌는데 저희 때는 사실 그런 게 없었어요 악기 하나 사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돈이 없잖아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성인 나이트클럽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어떤 일을 했어요? 어떤 일을 했어요? 밴드 아, 기도는 안 했고. 왜냐면 돈 아, 그 기도 한다 그랬어요? 아, 허경환 씨. 허경환 씨가 워낙 낫겠는데. 인간적인 얘기가 이런 거 아니었어요? 개그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약간 스며들고 싶어요. 네. 혼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있는데. 열심히 하고? 네. 저기 길거리에서 공연하다가 뭐 싸대기 맞고 이런 적 없어요? 아니 공연은 아니고 왜 맞아주면 고생하냐고 고생은 됐어 맞았다고 할 거 없어요? 어떻게 또 네. 인간적인 도구가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자기적으로 나도 되는 거 아니 계속 아까 뭐 잡고 자 인간 도구를 합니다 인간 도구 계속 그래서 갈등하는 거 나 이런 얘기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이제 성인 나이트클럽 아르바이트 어떤 일이죠? 자 여러분들 뭐, 눈물 흘릴 준비하세요. 자 인간적인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허경환 씨 개그하기 전에 개그하다가 뭐 개그하다가 저기 뭐 처참 놓쳐가지고 뭐 노숙자한테 뭐 저기 뚜껑 먹고 뭐 이런 거 진짜 저는 왜 때릴까? 야 그런 게 있어요. 허경환 씨 힘들었었던 이야기. 자 허경환 씨 초장 뿌리고 이런 적 없어요? 질문하는데 이런 거 저 월급도 없어 사기당한 적 없어 사기당한 적 그냥 본인이 얘기하면 돼요. 월급도 없어 초장 뿌리고 없어 가만 좀 있어 저 지금 월미도 가본 적이 없는데 월미도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 월수 있는 데 없어? 아르바이트로 외줄 타기 하다 떨어진 적 없어? 외줄 타기 하다 떨어진 적 없어? 아르바이트로 호프집에서 없어! 호프집에서 없어! 아르바이트로 다른 얘기예요 인간적이야 인간적이야 달려가는데 얘기하려고 손이 예쁘게 올라와서 자 허경환 씨 초장 뿌리고 이런 적 사기당한 적 없어 사기당한 적 없어 원수 있는 데라고 이런 적 없어? 아르바이트로 외줄 타기 하다 떨어진 적 없어? 아르바이트로 호프집에서 없어! 아르바이트 이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그래? 내가 하겠다고 아니 인간적인 얘기가 뭐야 하겠다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강남 온천이었습니다. 아, 강남 온천. 어. 예. 아, 거기. 어. 예. 그 당시에 제가 2005년도에 어. 살 데가 없어서. 예, 그렇죠. 왜냐면 아버지가 공무원이고 어. 또 제가 부산에서 자취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잠깐 인간적인 얘기하려면 예. 공무원은 약해. 예. 아니야. 아니, 아버지 직업인데 어떻게 공무원을 만에 퇴직하셨어. 아, 그래. 네, 그래. 퇴직으로 가는 사람 저밖에 없어. 퇴직으로 가야 돼. 그 공무원 너무 약해. 퇴직으로 가. 안정적이가 안 돼. 하여튼 그래 가지고 제가 이제 그 당시 이제 부산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제가 6개월 동안을 찜질방과 그런 온천 같은 데서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남자 온천 가면은 이렇게 큰 의자 있잖아요. 한 어. 160도 이렇게 어. 누워지는 그게 의자가 그 온천에 가니까 한 6개가 차라락 있더라고. 어. 하루는 이제 거기서 다 자고 있는데 허리가 너무 아픈 거야. 자고 있는데 계속 딱 보니까 다 누워있는데 나만 90도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장이 나가지고 조금씩 올라오는 거야 이렇게. 아 진짜. 장동원해. 그게 인간적인 얘기야. 힘든 얘기야. 힘든 얘기인데. 그게 인간적인 얘기야? 그냥. 우리가 힘들다고. 고장이 난 거에서 내가 자다가 고쳐야겠다. 그래서 내가 막 고치고 뒤에 누르고 하다가 덜컹 하면서 이게 180도가 됐어요. 야 됐다라고 자는데 불안한 거야. 또 언젠가 올라올지 모르잖아. 불안불안한데 옆 아저씨가 화장실을 가더라고. 그래서 오, 옆에 바로 누웠어요. 옆에. 내 집 내 자리처럼. 아저씨가 이제 어둡고 그러니까 쓱 오시더니 이러다 주무시더라고. 그래서 됐다 이러고 있는데 한 시간 있었나? 으아! 소리가 나는 거야. 내가 고친 게 천천히 안 올라오고 한 방에 올라와가지고 오빠 이거 아저씨 여봐 이거 지금 아니 진짜 아니 에이 그걸 어떻게 이겨내요 거의 이렇게였지 여기 좋습니다 뿌려까지 나가 까지 이게 뭐지 이거 진짜 뭐지 아니야 벌떡 일어나면 손짓번에 날라오고 그러니까 아니 뭐 이런 거 아니야 날라오고 머리 박고 머리 박고 올라오고 그런 거 아닌데 그런 게 있고 제가 여러 개 더 있는데 혹시 부족하면 제가 더 얘기해 그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아, 인간적이었어. 나는 이런 얘기 하려고 준비하는 표정이 인간적이야. 이성혁 씨 파리 클럽에서 흑인과 춤 배틀을 붙었다고. 이게 춤 배틀이라서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서 제가 클럽을 절대 안 가요. 좀 싫어하는 편이에요. 그런 거를 시끄러운 거를. 근데 파리는 뭐 클럽 안에서 담배도 안 피고. 담배 안 피고 거기는 뭐 크로와상 이런 걸 먹나요? 좀 취해서 춘 거예요? 아니 전 술 안 먹고도 잘 그래서 수액있네 네 그래서 네, 춤출 때도 뭐 내가 느껴지는 대로 지현아 지현아 음악 좀 틀어봐 남자 아니 음악 자연스럽게 하고 수빈 그거 아무거나 네 뭐 그래요? 이런 거 그래 좋다 클럽 근데 머리 들고 딱 들면 집에 자 일어나 동양인 우리 키 작은 사람들 나랑 경환이 있어 자 우리 그냥 강하게 해야 강하게 해야 이거 해주실래? 근데 놀러 온 거야 우리 전 뭔가 역할이 저 그냥 뭐 그냥 춤추는 거야 아무 잘했겠다 어 자 성혁 씨 성혁 씨 저는 여기 부서팽이 가가지고 네. 이제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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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많이 나오네. 어, 실제 그런 클럽에서 아까 허경환 씨처럼 웨어 아이 프롬 하고 말 걸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어때? 많이 있어요. 그쵸. 왜냐면 아니, 친구들은 되게 어필을 잘 하니까. 아, 그러니까. 네. 북한에서 왔다 그러면 말 안 시켜요. 웨어 아이 프롬 노스 코리아 그냥 가 다. 아니 태영호 씨가 특별한 개인기를 준비했다는데. 라스베이거스 한참 보기 힘든 게. 아, 요거 봅시다. 걸그룹 댄스. 살짝 춤사위가 나왔는데 머리 끄고 왔구나. 저 지금 인터뷰하다가 혹시 여그룹 걸그룹 댄스 출 수 있겠어요? 이러신 거. 전 못 하겠다고 했더니 되게 난처해 하시더라고요. 어, 실망하는 눈빛. 네, 그래서 제가 이분을 내가 왜 난처하게 하고 있지? 아, 그러면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네. 연습해 왔어요. 네, 연습은 했는데 네. 하고 난 다음 어떤? 생각은 우리 준비한 게 더 곤란하게 만든 게 아니야. 어떤 팀? 어떤 여자친구라는. 야, 시간 내서 핫한데. 여친, 여친. 여기가 메인 스테이지예요. 음악 주세요. 메모리, 메모, 아니, 참, 메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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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모리. 기억. 양순이 화이팅! 오, 느낌이 있는데. 아, 저 다리 움직이는 것 봐. 너무 교태 부린다. 자, 할까요? 예. 나갑니다, 합니다. 오, 귀여워. 세팅 됐어, 세팅 됐어. 아,
바로 이제 자 집중해야 돼. 집중. 잡혀 있는 거 같아. 잡혀 있는 거 같아. 안전 맞다. 안전 맞다. 오늘부터 우리는 바람에 봄빛 나는 이사 보낼게 이은 나 곱다 이어서 내릴 다 같이 구세뚜 구세뚜 첫두루 좋아해요 이때 왔단 얘기 아니야 너무 아프시네 야 너무 귀엽다 어머 너무 귀여워 어머 너무 귀여워 귀엽다 아니 너무 귀여워 아주 흠틀틈틀거리는 모습이 너무 귀엽네. 네. 아 진짜 그냥 곰돌이 젤리 같다. 근데 녹화 초기보다 더 딱해진 것 같아요. 아니 화장이 지워져서. 처음에 아쉬웠어요. 안 나와가지고. 허경환 씨, 박혜진 씨하고 정말 친해서 본인 앞에서는 박혜진 씨도 편이 풀어진다고. 혜진 씨하고는 제가 이제 예전에 거제 품격 개콘할 때 그때 혜진 씨가 저랑 이제 좀 비슷하다는 그런 설이 돌아가지고 구걸 하기 위해서 나하고 똑같이 생긴 대리 거지를 만들었지. 아 뭐야 이 거지들은 우리 그냥 거지 아니야 우리 보풀거지야 저하고 얘기할 때는 사투리 있어요 아 그렇지 맞아 네. 형님 어딥니까 그리고 제가 부탁을 하면 형 대표님한테 전화하지 말고 저한테 전화하라고 왜냐면 대표님 하면은 이제 거기서 캔슬될 수도 있을 거 하니 그래서 인간의 조건 하면서도 이제 혜진 씨가 한 번 두 번 정도 나와줬고 흔쾌히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명절 때 어머님이 챙겨주신 뭐 이렇게 이런 것도 그냥 주고 굉장히 친하시구나 네 그래 뭐 내 딸 서영이라고 회식 때 제가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크게 한번 계산을 했죠 아 진짜? 왜냐면 또 혜진이의 형이고 뭔가 좀 내가 여기서 해야겠다 개그맨의 위상으로서 개그맨의 수액이 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하고 집에 와서 아 그냥 잠깐만 눈 감았으면 잠깐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참았으면 참만 원을 그냥 남자들은 그런 분위기 있어 저런 한마디가 큰 실수를 범하는 게 있잖아요 어. 뭐 계산 누가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한영이 딱 일어나더니 뒷 호주머니를 딱 잡는 거야 어. 100%잖아요 어. 그래서 내가 괜히 아 형 제가 계산할게 하는 동시에 보니까 여기를 지갑을 잡는 게 아니라 엉덩이를 건지면서 에이. 엉덩이를 건지면서 에이. 아니 진짜 아니. 야야야 같이 해요 같이 누가 자기 어, 여기 움켜쥐면서 우리 닮아 어디니 그러니까 신기하다는 아, 거예요 말같이 자기가 하는 풍경이요 제가 보면 계산을 할 때 여기서 넣어가지고 겨드랑이 긁더라고 겨드랑이 긁더라고 그, 이게 이거랑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이게 제가 하는 거는 지갑에서 지갑을 긁는 사람 봤어요 허경환 씨 예예 박혜진 씨랑 전화 통화 가능해요? 아 전화는 가능하죠. 어. 제 전화기가 있으니까요. 어. 제가 해봤는데 네. 아 번호가 바뀌었어. 아, 바뀌었어요? 야, 너 이제 네. 그만하라는 얘기야. 아니 난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닮은 꼴레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예, 예. 거제 품격에? 네. 그잖아요. 그러면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빨리 들어가세요. 이러면 되지. 저기 전화번호 좀 주세요. 그런 걸 하나요? 아니 근데 그 전에 이제 사실 개그맨은 맞춰보잖아요. 맞추면서 그냥 본인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편안하게 어 형님 뭐 말 나오세요 하면서 편안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약간 번호를 받을 수 있는 분위기까지 갔어요. 번호를 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친해졌다는 거죠. 친한 분위기. 아니 곧 잠깐 해가지고 친해집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좀 아, 나가네요. 아니 허경환 씨, 나는 이제 코너를 수십 번 하고 그랬는데 나한테 네. 전화번호 물어본 적 있어? 없잖아. 아, 저는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네. 잘한다. 그러니까. 아, 그래서 뭐. 그런 건 안 물어보셨어요? 인기 네, 위주. 제가... 이런 걸로 가면 안 돼요. 아니. 한 번은 물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은요? 그럼요. 아, 네. 야, 연예인 번호가, 죄송합니다, 제가. 연예인 번호가. 야. 아니야. 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아니야. 개그맨이라면 다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정해주시면 안 돼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야. 아, 조용히랑 나 근데 지금 번호를 바꿨는데 안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남이지, 그럼이지, 뭐. 그냥 일개 개그맨이지, 뭐. 그냥 형도 아니야, 그냥. 유한 씨야. 핸드폰에 뭐. 누구시더라, 이거 저거. 나중에 만나면. 위신지예요. 많이 친한 것도 아닌가 보네. 혜진도 읽고, 김구라도 읽다. 자 모델 출신 이선경 씨 모델 대 지원서를 부모님이 내줬어요. 아하. 그것도 고3 때. 고3 때 시험을 봤다는 얘기는 이제 대.
대학 진학은 이렇게 원래 좀 많이 포기를 한 상태. 피아노 하고 음대 준비를 하다가 전혀 모델 쪽을 생각을 안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부모님이 워낙 어렸을 때부터 흥이 넘치니까 이제 뭐 직업적인 건 아니어도 한번 펼쳐볼 이제 경험이나 뭐 그런 추억 같은 걸로. 본인들 좀 열린 분이시네요. 네. 보통은 하던 것도 멈추잖아요. 네. 원래. 아니 근데 치기가 176 막 7 되면은. 그때는 3.8이었는데 네. 모델을 하고 교정을 하면서 더 커진 거예요. 배구는 안 해봤는데 되겠습니까? 형아 나 교정 좀 하자. 예. 교정을 했는데 170도 안 되면 얼마나 슬프겠어. 슬프더라도 해보고 싶어요. 아니 근데 고등학교 때 인기 되게 좋았죠. 막 학생들 많이 오고 학교 앞에 좀 밥 무너지고 막 쫓아다니는 친구들 많이 있지 않았어요? 아유, 없었어요. 아, 여보세요. 네. 그럼 뭐 원주 이두분 이상한 분이세요. 니네 왔어? 니네 지금 MC 연습하니 여기서? 니네 지금 MC 아카데미에서 이상경 씨 고등학교 때까지 연애를 한 번도 못했어요? 네? 고등학교 때는 연애를 안 해봐서 무서워가지고 성인이 돼서 처음으로 그죠 21살? 같은 교회에 다니는 친구였는데 아, 아니 친구였는데 친구. 같은 교회 다니니까 친구처럼 하자 그래 뭐 밥 먹자고 그래 뭐 먹을 건데 뭐 가 먹고 그런데 걔는 그거에 이제 여자애들이 맨날 이렇게 결정 못 하잖아요. 저는 막 이렇게 하니까 그게 더 좋았던 거예요. 근데 네, 군인이었어요. 아니 군인이면은 휴가 다시 들어가잖아요. 들어갔죠. 상병 때 만났어요. 아 그런데도 사귄 거예요? 네, 한 1년 만났나? 군인 때 연애 시작하기 쉽지 않은데. 근데 곰신들이 그게 있어요. 그 내가 기다린다 이게 아니고 아, 곰신. 네. 내 남자친구의 직업은 군인이니까 곰신. 어쩔 수 없이 못 보는 거고 출장 가듯이 못 본 거지 내가 기다린 거에 대한 보상 이런 게 아니에요. 아 마인드 좋네. 아, 마인드 좋아. 아니 모든 여자친구지 않을까. 데뷔 후에는 대시 같은 거 많이 안 받았어요? 없어요. 아 이특이가 엄청 좋아하는데. 저희 멤버 이특이가 이특이 엄청 좋아해. 진짜 좋아. 왜냐면 이특이 네. 저희 단체 방이 있잖아요. 엄청 좋아요 이특이가. 이성경이라는 사람 너무 마음에 든다고. 걔가 주접을 좀 떨어뜨려도 괜찮아. 어떤 스타일을 좋아해요? 걔 구설의 정점이야. 어떤 스타일? 그냥 사실은 어른스러웠으면 좋겠어요. 이특이 엄청 어른스럽잖아. 36 하시면 어른 아닌가요? 걔 거의 청학동 스타일 아니니? 연극배우 8년차의 태양호 씨. 문명생활 좀 오래 해서 돈이 없어서 고생한 적이 많으시다고. 아니 그 룸메이트 형도 연극만 하는 형인데 둘이 돈을 합쳐가지고 모은 돈이 3,700원인 것 같거든요. 근데 술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딱 3병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소시지 200원짜리 하나를 딱 갔어요. 근데 아, 스토리 좋네요. 근데 이 형이 야 담배 한 갑만 사면 안 되냐 이렇게 그럼 차질 있는데 본인은 안 피는데 오래기 전에 그걸로 한 10분을 편의점에서 싸우고 아 시계 됐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간 안 봤어요. 잘못 아 근데 그 논리는 뭐였어요? 논리는 나는 PC방 둘이 합쳐 저도 제 돈이 2,200원 있었거든요. 아 그럼 안 돼. 그 형은 1,500원이에요. 아 1,500원으로 그 돈 너 이거 뭐 하는 짓이야? 그럼 담배는 대여품이 지금도 화가 나고 있어. 아니 이해가 안 되지 않나? 맞아 맞아. 달라서야 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양아네 그럼. 그리고 저 본인만의 고기 먹는 방법이 있어요? 같이 연극한 친구랑 너무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술도 너무 먹고 싶고 근데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차비도 없고 그래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대학로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한 바퀴 돌았어요. 돌았어. 회식 자리가 있더라고요. 봤더니 되게 자연스러운 빈 자리가 하나 있는 자리가 있어요. 아, 깨끗하게 나간 거지, 나간 거지. 아예 없는 자리였어요. 세팅도 안 돼 있고 아예 깨끗한 자리. 딱 앉자마자 그냥 옆에 있는 밑반찬 자연스럽게 딱 해서 이모 2인분 추가요 이러면서 했어요. 그렇게 해서 소주 3병이랑 회식하는 사람들은 전혀 의심 안 하고 옆에 테이블은 좀 의심을 하더라고요. 아, 누구지라고. 자제과예요? 모르죠. 아니, 방송국 회식 괜찮아. 왜냐면 연예인들, 스태프들, 매니저들이 있어서 스태프들은 연예인 쪽이겠냐 하는 거고 다 서로 그러면 너무 안 좋은 조언 아닙니까? 아니야, 아니야. 근데 방송국 쪽도 이제 계산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나 같은 사람이 계산하면 싹 보고 누구야? 우리 허경환 씨가 그렇게 기다리더니 인간적인 허경환의 인간톡. 네. 우리 허경환 씨가 요구한 대로 본인의 진행을 이렇게 해달라고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 허경환이요? 허경환 지식의 질문. 여섯 슬픈 일입니다. 당황하다가 죽을 뻔했다면서요? 아 예. 아 예 바로 나왔다. 네. 얼마나 많이 연습했겠어요? 뻔했다고? 예. 자, 근데 토크 프로그램에 제가 이제 방송 시작했었는데 이게 테이블이 크게 있는데 LED가 밑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공간이 비어 있고 얘기를 막 토크를 하는데 이제 얘기를 듣다가 사실 이제 지금 지겹잖아요. 그러면 손이 이렇게 막 놀다가 내가 그 LED 밑에 손을 넣은 거예요.
그게 전기가 흐르고 있는데 그 방송을 하고 있는 중간에 감전이 된 거야. 어, 거기서. 예, 거기서. 어. 내가 감전 했는데 살았어요. 넘어갔어야 되는데 딱 됐어요. 아 진짜로. 아니야. 아니, 감전. 얼마나 많이 연습했어요 이 장면에. 정말 미식가입니다. 거울 보면서 정말 잘 봐. 거울 보면서 얼마나 연습했어요. 옛날 우리 저 감전 사고 저 배철수 형 봐봐요. 저기요. 넘어가. 에이. 근데 내가 젊을 때니까 그걸 버틴 거야. 그래서 들어보세요. 내가 딱 넣고 얼마나 잘 살아가지고. 일을 해야 되니까 네. 내가 토크를 했어. 그래서 내가 끝나자마자 감독한테 찾아갔어. 감독님 내 방 감전돼서 위험한데 이거 소리 들어도 내가 했는데 감독이 나보고 경아라 봤다. 네가 감전된 걸 봤는데 살아나길래 그냥 갔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래서 화를 내야 되는데 아니, 소리도 안 냈다고? 소리도 안 냈다고? 다시 한번 하세요. 아마 자기가 따라와주세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거 다시 한번 했을 때 카메라 나한테 왔죠. 대단한 거야. 대단한 거야. 대단한 거야. 왜냐면 딱 하면 와! 이렇게 되는데. 난 죽어도 무대에서 죽겠다. 봤겠지. 그래서 어, 넘어가는데 오 산다. 오케이. 그냥 그랬던 기억이 있어. 예. 살았어. 야, 이거를 야. 그 많죠 진짜. 아니 보니까 친 건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거는 아니라 이게 약간 스킨 정도지. 이런 거. 제가 볼 때 사실 딱 이랬는데 그럼 재미없잖아. 그렇죠. 근데 이 모습이 과연 인간적인 모습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죠. 인간이니까 두 분은 라디오 스타라 살아남을 나는 나의 모습. 이게 무생물이면 이만큼 자세.